마츠 29 교회 내려오셔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 사랑제일 교회 청년 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29살 이사헌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가게 네. 커피숍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게 된 거예요? 시작해보면 김석환 전도사님께서 사업에 대한 열정 있는 청년들을 구한다. 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맨 처음 커피숍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이제 처음에 스타트로 쉬울 수 있는 게 커피숍인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석환 전도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전도사님 이거 너무 좋으신 것 같다. 김석환 전도사님께서는 청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가운데 정말 빚도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청년이라면 김석환 전도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는 행동을 직접 실천하시면서 본이 되는 모습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19년도 때 어머니가 먼저 광화문에 가셨다가 아 선우 여기 정말 뜨거운 교회가 있다. 너 한번 와봐야 된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어머니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뭐 안 좋은 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래도 효자다. 잘 안 듣는데 그래도 이런 건 좀 들어야죠. 왔는데 여기가 살아있는 곳이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촬영하면 좋겠다 싶었던 게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드시는 음료가 있어요. 그래도 저도 한잔 시켜갖고 지금 먹고 있는데 이게 이사원 형제님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아침마다 저희가 시켜가지고 목사님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커피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음료로 말할 것 같으면 사과, 비트, 미나리, 당근 이 들어가는 이 건강 주스 대한민국 음식 중에서 미나리만큼 간에 좋은 게 없습니다. 해독작용과 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이 미나리 건강 주스를 마시면 기도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이 바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커피숍에 있는 그런 레시피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여기 직접 만드신 거죠? 네, 그렇구나. 아침마다 이걸 드시면서 이제 방송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치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 위치는 교회에 이제 나오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오바니로 나오는 방향, 하나는 GS25로 나오는 방향. 그 정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교회 왔는데 모태신앙이기는 했지만 뜨겁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와서 느낀 게 뭔지. 저는 정말 이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 와가지고 7대 명절에 설교를 듣고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왔을 때의 그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처음에? 분위기 정말 적응이 안 됐죠. 어떤 것 때문에요? 고신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졸았는데 정반대잖아요. 놀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비전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예성국 복음통일이라는 이 소명을 저희에게 품어주시고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카페로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 신앙생활 가운데 20대 청년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다 같이 협력할 선을 이뤄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좋은 기간이 되는 게 이제 저가 그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뤘을 때에 다음부터 할 일이 또 더 많아지잖아요. 그 일이 더 많아졌을 때의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참 맞아요. 그런 것도 준비하는 문을 여는 세대가 있으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세대가 있으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할 세대가 필요한 것처럼 목사님께서 지금 어쨌든 출애굽처럼 복음 통일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는 젊은 세대들이 기탄 없이도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잘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신앙 안에서의 이상형이 있다면? 저 교만한 건 아니지만 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아. 거룩한 욕심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고 나와 함께 으쌰으쌰 해줘요. 물론 외모도 복원이와 신앙도 복원이야 다 보지만 정말 저를 잘 따라와 줄 수 있고 같이 힘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있는 자매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는 자매님 있으세요? 남자다 보니까 레이더에 걸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혹시 기도하고 있는 자매님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청년들한테 결혼 적령기 나이쯤이 되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무데나 찔르면 안 되지만 기도해보고 이 사람 참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고 싶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고 네, 얘기하는데 꼭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엑치29라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물질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맞아요. 세계 기독청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사랑제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이사원 총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